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아, 자꾸 유튜브래. 큐베이스 몇 강의 7강으로, 지금 돌아오게 된 디플로피하고요. 오늘은,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간지나게 약간 효과음 같은 거 걸면서 해보기,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올게요. 저번이랑 뭐 똑같은 노래로 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너무 기니까 이쯤에서 자를게요. 자, 그래서 저번처럼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놓을 겁니다. 물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할 수도 있고요. 일단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하기 전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요번에는 좀 약간 그이 이순위적으로 먼저 할 거고요. 지금 먼저 보여드릴 거는 그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이퀄라이저랑 뭐 다른 이펙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좀 아니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퀄라이저로 그걸 제가 효과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걸 누르신 다음에 인서트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셔서 이퀄라이저 프리퀀시 누르시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뜨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1을 누르시든 8을 누르시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전 8을 누를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6을 하신 11을 하신 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 24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일단 제일 최대로 넣는 거. 자, 20kHz가 제일 최대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거 또 너무 크면 또안 돼요. 그러니까 한뭐5 정도나 뭐 어쨌든 그 10은 안 넘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게또 있어요. 자, 퀵 컨트롤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제가 두개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퀵 컨트롤이 만약에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거 오른쪽을 누르세요. 프리퀀시. 자,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슬롯 1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쪽이 뜨죠? 이렇게 뜨시면, 자, 여기 이렇게 켜져 있죠? 이거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키시고, 이거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아, 누르시는데 돌리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지금 올라가거든요. 막. 예, 지금 퀵 컨트롤 할 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약간 지금 맛배기였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됐죠. 뭔가 좀 그럴싸하죠. 다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만약에 이거 뭐 극적인 더 효과를 주고 싶으시면, 아니 뭐 지금 생각보다 5가 그렇게 많이 별로 그렇게 극적인 효과가 별로 안 줘서 해볼게요. 다시.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뭐야. 이게 이제 프리퀀시를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한 거고요. 어딨어? 그쵸. 자, 지금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로우 패스, 그쵸. 로우 패스 필터를,처럼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걸 만약에 반대로. 자, 얘 0하고, 이걸 24로 하고, 자. 얘도 똑같이 한뭐5 정도 주고요. 아니, 10 정도 줍시다. 자, 10 정도. 지금 같은 경우에 하이패스 필터죠. 하이패스 필터 느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기 전에, 자, 이걸로 바꾸시고, 자, 한번 해볼게요. 그쵸. 한번 해볼게요. 그쵸. 이렇게 안 들리죠?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 그쵸.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알아본 건 저희가 퀵 컨트롤이었고요. 자, 지금 그 로우 패스, 하이 패스 필터까지 저희가 봤으니까 이제 저희가 오토메이션을 사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RW 보이시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이거 그냥 제가 그 로우 패스 필터만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이걸 키세요. 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트세요. 트시고. 이런 식으로 먼저 놉니다. 먼저 놔요. 그 다음에 W를 끄세요. 라이트를 끄시면 자 리드만 남아요. 그러면 R 초록색만.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서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쇼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러면 볼륨이 어떤 볼륨 말고 여기 지금 별이라고 뜨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좀 작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한 게 이게 만약에 아니었다고 쳐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좀 허접하죠? 이렇게 엥?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아이고. 자,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뭐 하는 거니? 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To the dark. 이런 식으로.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이렇게 자 여기서도 그러면 어떻게 자 이퀄라이저를 키셔서 자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자 10으로 주고요. 자, 다음에 지금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전그퀵 컨트롤로 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자 이제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아이고. 근데 퀵 컨트롤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재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퀵 컨트롤 하시게 되시면 꼭 W를 키시고 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W 끄시고 그쵸?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다시 또쇼 오토메이션을 누르시면은 안 나오니까 얘를 하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된다. 그쵸. 그냥 마우스로 하시냐, 이걸로 하시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게 확실히 마스터건반이 있어야지 좀더 편하겠죠. 그쵸.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아, 그쵸. 아까 했었던 거랑 아예 차원이 다르죠? 그때는 요거 했었을 때는 얘는 아예 딱딱딱딱 맞죠. 그쵸. 그쵸. 뭔가 조금 약간 어색하죠?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시면은 라인 있죠? 여기서 파라볼라가 있습니다. 이 파라볼라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파라볼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더 늘려주고 얘도 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없이도 되게 약간 그것보다 오히려 좀 더 괜찮게 들릴 수도 있는 약간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선 조정해서 만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이퀄라이저가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그것도 해볼 겁니다. 다른 이펙터 사용해서 해보기.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디스토션에 보시면은 비트 크러셔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트 크러셔를 넣으시면 어떤 효과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얘도 똑같이 그거 할 겁니다. 어딨어? 아, 잠시만. 이거 그 제가 한번 소리 좀 들어볼까요? 좋다. 자, 이거를 그래서 믹스를 안에다 놓고, 이게 또 왜 그게 안 될까요? 아, 이건 또 그게 안 먹네요. 그 퀵 컨트롤이. 예, 이건 또 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그 이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네릭 리모트를 좀 하기 좀 좀 나중에 제가 귀찮은 게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 효과가 한번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오니? 자,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너 너무 빨리 나와. 자,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W를 키고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걸 끄시고 다시 또 오토메이션 켜져 있고, 자, 이거를 누르시고, 자, 비트 크러셔 믹스 레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모양이 안 예쁘니까 직선으로 바로 바꿔줄 겁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이딴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짜증나요. 그쵸? 으? 이 소리가 너무 짜증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신다? 이걸 확대를 해주신 다음에, 자,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과감하게가 아니고, 자, 이렇게 줄여주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거 물론 당연히 줄이시기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좀 괜찮을 겁니다. 들어보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걸 제가 원한 거죠. 자, 다음에 다음에 그쵸, 약간 좀 괜찮긴 한데, 자, 일단 여기서 또 뭘 할 거냐면요, 아까 비트 크러셔 썼지만 요번에는 갑자기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아, 필터. 자, 스텝 필터를 한번 이번에 써볼 겁니다. 스텝 필터. 자, 써볼 겁니다. 자, 이거를 이것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만 다 틀면 뭔지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이런 식으로. 좀 짧은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아, 16이 제일 낫네요. 자, 16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다른 패턴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듣기에 뭐 여러분들 다른 게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딴 걸로 하셔도 되세요. 자 이것도 그러면은 안 되죠. 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똑같이 W 키시고요. 갑니다. 자 다음에 다시 W 끄시고요. 자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거 슈 어딨어 슈. 예 이거 누르시고 믹스 레벨. 자 그럼 이게 또 이상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이거를 누르시고 쫙 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이게 만약에 시이시다 그러면은 3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만약에 시이시다 그러면 4번 한번 해볼게요. 사실 다 별로예요 근데 어 이거 괜찮네요.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일부러 이렇게 조금 어색하더라도 조금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많은 이펙트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막 섞으시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같은 거대로 뭐 로우 패스 필터면 로우 패스 필터 갖다가 뭐 하이 패스 필터 이렇게 필터 형식으로 보통 많이 섞으시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하실 거면 보통 같이 섞거나 이렇게 같이 썼거나 아니면 조금 그래도 조금 어울리게 썼거나 저희가 지금 약간 보여주기식이어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디스토션도 여러분들이 거실 수가 있으시고요. 딜레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제가 요번 강의 때 퀵 컨트롤이랑 오토메이션 거는 거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믹스를 하실 때 진짜 내가 무슨 DJ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여러분들께서 조정하시면 굉장히 음악을 믹스하시는데 물론 믹싱이 아니고 음악을 믹스하시는데 조금 굉장히 재밌게 느껴질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뭐 여러 가지 한번 시도해 보신 다음에 예, 뭐 마음에 드시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장난을 한번 쳐보시면서 해보시면 아무래도 좀 괜찮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fade in fade out을 막 거의 안 걸다시피 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경우에는 저처럼 뭐 fade in fade out도 같이 걸면서 그리고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막 한두 개 이렇게 거는 게 아니고 뭐 대체 네다섯 개 이렇게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 때는 이거 라인 그리는 거랑 이제 이펙터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디오 이제 편집 이라고 해야 되나? 오디오 에디팅 이렇게 연결시키는 믹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봤고요. 다음 강의 때는 오디오를 가지고 아예 장난질을 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떤 장난이냐면 가위치라고 이제 붙이기. 가위질하고 붙이기. 되게 자연스럽게 붙이기 이제 그걸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다른 음악 가지고 믹스하는 거 말고 아예 가위질에서 하는 거 이제 그걸 알려 드릴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 다음 강의 때 그럼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